2%대 고정금리를 쓸 수 있는 현장이 많지 않은데 이 현장이 그 금리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할인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초특가 세대가 나와서 분양 안내하고 있어요. 가전은 LG 사랑합니다. 여기는 워시타워가 들어갈 거예요. LG 띵크크 역시 사랑합니다. 단지내 도로도 이렇게 넓은데요.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무척 여유가 있어요. 세대별로 한 대가 아니라 1.5대에서 두 대 가까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단지의 아주 극대한 강점입니다.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요즘 금리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 이 집 영상 보시면서 나중에 상담 받으세요. 자, 탁월한 금리, 탁월한 대출의 그런 집이죠. 여기는 36평 집이고요. 포룸으로 유명한 현장이에요. 포룸이면 방 너무 작지 않을까? 아니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죠. 전실도 넉넉하고요. 여기는 신발장이 이렇게 키 큰 장, 작은 장 모두 들어가 있어요. 삼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뭐든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밝게 유지한 그런 색감의 집이에요. 자, 이번에 보실 공간들은요. 방을 제가 4개를 모두 보여드릴 건데요. 입구 쪽에 이 복도식 구조 아래서 방이 모두 3개가 몰려 있습니다. 3m 20, 2m 70 정도 되는 방 흔한가요? 빌라 방치고는 꽤 넉넉한데요. 이 타입으로 침대 넣고 책상 하나 넣으시면 돼요. 옷장은 갖고 오지 마세요. 왜? 붙박이 장 3칸 모두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올 건데요.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치수 동일해요. 그리고 옷장도 동일해요. 정말 잘 넣어놨죠? 시스템 에어컨도 각 방마다 모두 들어가고요. 마치 사방치기 하듯이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번엔 욕실을 볼 거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건도 있고요. 일체형 비데, 그리고 커다란 수납장. 아주 실용적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가 큰 분들도 샤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문만 닫아놓으면 물 튀는 거 방지, 청소도 깨끗해요. 아, 이제 마지막 방 보는 거군요. 입구 쪽에 있는 방들 중에서 세 번째 방. 규격은 3.2m, 2.8m 비슷비슷하고요. 역시 똑같은 구성의 붙박이장을 넣어놨어요. 붙박이장 가격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 절약됩니다. 복도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는 익숙하시죠? 대면형 구조. 거실의 길이는 4.4m인데 꽤 길어요. 85인치 TV 걸어놓으시면은요. 눈 아플 것 같죠? 눈 안 아프더라고요. 큰 TV 놓고 가족분들하고 영화 관람하세요. 전열 교환기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조명등 그리고 실링팬까지 다 있고요. 샷시 오래오래 요긴하게 쓰는 제품인 거죠. 저가형 제품을 장착한 게 아니라 LX 하우시스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건너편에 주방으로 고고. 주방으로 왔더니요. 여기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보통 원형 식탁을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납장을 많이 또 설치를 해놨고요. 시판하는 가구보다도 더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디귿자 모형으로 아일랜드 테이블 겸 그리고 조리대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리대 겸 식탁 공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츠, 인덕션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하이라이터까지 겸용인 거고요. 빅사이즈의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 도마까지 들이대요. 식기 건조대도 있고요. 환기창 꽤 크죠? 식세기는 LG 오브제 라인. 가전제품 모두 풀옵션으로 드립니다. 광파우드도 드리고요. 오, 팬트리룸 완전 크네요. 주방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냉장고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양문형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모두 LG 제품. 가전은 LG 사랑합니다. 깔끔하게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군요. 여기 가스쿡탑 들어가 있고요. 보정 싱크 들어가 있죠. 여기는 워시타워가 들어갈 거예요. LG 띵크크 역시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볼 방이에요. 안방. 3.4m, 3.6m 공식처럼 방을 만드셨군요. 적당히 길쭉한 방이죠. 양창 구조라서 채광도 좋고 환기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체형 비데랑 세면대 그리고 앉아있죠? 욕조 있어요. 붙박이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와, 붙박이장이 아니군요. 길게 안방에 드레스룸 수납 좋아야 되겠죠? 6칸에 이렇게 서랍장 들어가 있고요. 긴 옷 그리고 짧은 옷 모두 거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있어요. 시스템 앤거 정말 많이 요긴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야당동에서 71세대로 분양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향한 집, 빌라지만 빌라 같지 않은 집, 방을 모두 4개 보유해서 항상 분양할 때마다 완판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집을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이 현장의 분양가 원래 4억대 위주로 다 분양을 했었고요. 한 번도 할인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초특가 세대가 나와서 분양 안내하고 있어요. 3억대로 분양받으실 수 있고요. 월 납부금,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2%대 대출을 쓰시면 훨씬 더 낮추실 수 있는 집이에요.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내 집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운정역 인근, 야당역 인근, 마을버스 다 타실 수 있고요. 설문할시 인근, 스타필드시티 인근,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주변에 놀이터와 어린이 문화센터 모두 포진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정말 연상되는 그런 단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야당동에서 신축빌라 가장 많이 분양하는 채널 바로 하마TV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야당동에서 물처럼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하마TV 꼼짝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이 집 보러 오시죠.